이겁니다. 몰랑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팬케이TV의 팬케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팬케이크 아트를 만들고 철판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어볼텐데요. 오늘 만들어볼 캐릭터는 바로 이겁니다. 몰랑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쿠데타마, 인루야샤, 코난 뭐 다양한 캐릭터를 신청해줬는데 몰랑이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몰랑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몰랑이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했어요. 그러면 1, 2, 3 세고 1초 동안 보여드릴게요. 자, 1, 2, 3, 1. 자, 이렇게 뒤에 구멍이 뚫려서 여러분들이 징그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바로 뒤집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몰랑이 팬케이크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게 밑에 구독자 러브 해놓고 몰랑이들이 놀라는 이유가 지금 구독자가 5만 명을 달성해가지고 5만 명 기념으로 몰랑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쁘죠? 앞에 화면에서 안 보고 바로 만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 구독자 러브 이거 노란 색깔 하트표를 가지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한 하트표 사랑을 이렇게 놓고 이거를 가지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아이스크림 파우더로 완벽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부셨어요. 그런데 이거 팬케이크 아트를 만들 때 구독자 하트표가 굉장히 얇아서 위에 거 익힌다고 너무 오랫동안 익혀가지고 바삭바삭해가지고 과자가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된 것 같아요. 엄청 얇게 잘 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얇게 펴가지고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기다릴게요. 됐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우와, 완벽하게 말아줍니다. 또 마지막 이렇게 총 4개의 철판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몰랑이 캐릭터가 워낙 작아서 일부러 철판 아이스크림도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몰랑이랑 같이 세팅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깜찍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몰랑이를 놔두고 여기 밑에다가 철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을게요.
짜잔, 이렇게 몰랑이 철판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독자 러브에 사랑을 넣은 철판 아이스크림이랑 그 다음에 몰랑이 팬케이크 아트까지. 그러면 앞에 있는 화면을 켜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이렇게 몰랑이 철판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엄청 깜찍하지 않나요? 몰랑이도 엄청 작아서 그릇도 작은 거에 넣고 철판 아이스크림도 일부러 작게 만들었는데 지금 조금 많이 녹았어요.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팬케이크 아트 만든 그 하트표 빵이 아니죠. 거의 너무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바싹바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자가 크런치 과자죠. 크런치 과자 그거를 넣은 아이스크림 같아요. 굉장히 색다른 맛이지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1박 2일 동안 어디를 갈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은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은 저녁에 업로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저녁쯤에 아니면 한 몇 시간 뒤에 바로 다른 영상 한 개를 만들어 온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대박 역대급으로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을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업로드 될 테니까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시고 아래 댓글에 캐릭터를 넣어서 하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른쪽에는 팬아트가 나오고 왼쪽에는 추천 영상과 구독 버튼이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